깐족대는 곰탱이가 가니까 가을이가 이제 막 움직이네요. 애들하고 섞이고 이제 좀 차분한 애들만 남았습니다. 이 자식 빼고 흥분쟁이 흥분하면은 그냥 방어기제가 확 폭발하는 하나 저 위에서 딱 마을에 풀려서 왔다 갔다 하는 저게 내려 산에서 내려오고 있네요. 저 위에 사람. 얘들아 조용히 해라. 오 마을에 쫓겨난다. 가을 편안해 이르렀느냐? 네 대장, 요즘은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. 아주 좋아요. 저 요즘 애교도 부려요 대장한테. 와서 만져달라고 하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. 제가 왜 이렇게 편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장. 근데 마음은 편해요. 몸도 편하고. 하나탱이 응? 성질 좀 죽였어? 이제? 성질 좀 죽었어? 응? 대장 당연하죠. 성질 좀 죽었죠. 많이 죽었어요. 저 여기 한달 동안 있으면서. 이제 곧 가야 돼요. 며칠 후면 양통이 그리울 것 같아요. 친구들도 그립고 대장은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. 대장 사랑해요. 너희들은 여기서 사교 모임을 하도록 해라. 난 들어가서 영상 편집을 하도록 하겠다.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겠다. 데일리 루틴 시작.